자, 일 마치고 와서 자전거를 잠깐 점검하고 있는데, 자, 오늘 점검한 거는, 자전거 안장 쪽에 세팅을 조금 바꿨어요. 제 사이즈에 맞게, 제 신체에 맞게 사이즈를 좀, 안장 각도, 높이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. 요 부분 너트를, 볼트를 풀면은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안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아마 비슷하지 싶어요. 이거는 밑에 스탠드 그게 없어서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데. 됐어. 자,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. 요거는 안장의 각도를 조절했습니다.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안장에 이렇게 각도를 조정할 수 있고, 그리고 안장의 위치, 앞뒤 위치를 바꾸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. 요거를 풀면 같이 조절할 수 있어요. 요걸 풀면은 여기 너트가 풀리면서 이렇게랑 앞뒤랑 같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본인의 다리 길이에 맞춰서 안장 높이와 이 안장의 앞뒤 좌우 각도, 앞뒤 그리고 이렇게 각도, 상하 각도를 맞춰 주시면 되고요. 요 손잡이도 오래돼 가지고 끈적끈적한데 이것도 나중에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겠어요. 이렇게 이만쯤이야 끈적끈적합니다. 고무가 오래돼서 그런지 녹아 가지고 이 부분이 끈적끈적합니다. 지금 쭉쭉 떨어붙어요. 이 부분도 그렇고. 자, 커버 앞에서부터 이렇게 끼워서, 이렇게. 덮어 씌우면, 아예. 자, 커버 씌웠습니다. 사이즈가 딱 맞긴 한데, 이것도 타고 다니다가 멍들이 막 이렇게 비비면, 이것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까, 또 새겨지지 않을까. 일단, 전통 거치대. 여기다 달까? 여기다 달까? 요거는 예전에 내가 바이크 탈 때 쓰던 랩마운트 제품 거치대입니다. 이게 전부 다 거의 쇠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전부 다 쇠입니다. 요거 플라스틱이고 요거 전부 다 쇠 같은데, 쇠. 요거 제가 꽤 오래 썼고 튼튼하고 해서, 일단 요렇게 한번 거치대를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. 자, 대충 뭐 완성은 된 것 같은데요. 설치는 다 한 것 같습니다. 예, 랩마운트 제품을 여기다가, 예전에 있었던 랩마운트 제품을 여기다가 설치했고, 부품, 오늘 바로 나중에 어디 또 쓸 수 있을 때 쓰고, 고무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빼고 여기까지 넣으니까 이게 볼트 이게 안 맞아가지고 안에 하나는 빼고 두꺼운 것만 해서 이렇게 고정 잘 되어 있고요. 여기 밑에, 여기다 뭐 별 차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, 이게 타다 보고 시선을 밑에 두면 전방 주시가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높이, 저걸 좀 길게 가지고 높이 다녀야겠는데, 구조상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, 나중에 타다가 보면 이 부분 확실히 모르겠어요. 나중에 개조를 하게 되면 이 부분 이게 약해가지고 만약에 부러지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, 혹시나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개조를 어떻게 하냐면, 요 부분을 여기 요 부분과 바꾸는 겁니다. 뭐 본드를 붙이든지, 여기 볼트가 있으니까 볼트를 뚫어서 이걸 맞추든지, 그렇게 해서 한 요걸 좀 더 위로 이렇게, 요거는 좀 짧은 건데 긴 것도 있습니다. 긴 거는 따로 나중에 제품을 구입해야 되고, 요거는 좀 짧은 거 이렇게 해서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. 일단은 뭐 이렇게 설치는 완료했고 나름 만족합니다. 이렇게 보고 일단은 사용을 해보고 후기를
거죠. 360도 이동 가능하고요. 그리고 나중에 뛸 때 좀 편리하게 뛸 수 있도록 요 스위치 있는 부분을 위쪽으로, 아래쪽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위쪽으로 올렸고, 설치는 끝났습니다. 끝.